2024년 4월 11일 시황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제가 어제 시황을 드릴 때 400을 기준으로 한번 놓고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러면은 아마 18,100까지는 갈 거다. 그리고 시장에 충격이 없다면은 계속 반등 시도를 할 건데 그래봤자 700은 막힐 거다. 그리고 그 안에 숫자를 200하고 600으로 놓으면 되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은 200쪽은 건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나게 빠졌죠. 신나게 빠져서 제가 지금도 일단 하나는 계속 쥐고 있습니다. 불타기 해가지고 원래 단가가 425였는데 264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PPI 또 한 번 더 빠진다고 보고 일단 들고 가보겠습니다. 18,000을 깨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어제 이 CPI 한 방으로 5분 만에 시장이 한 400포인트를 빼버린 거예요. 버티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 이건 소용없어요. 크게 반등을 줄 만한 시장의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또 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코멘트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 제가 이거 시가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여기다가는 370 지지 373 돌파 체크 말씀드리는 않는데 370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지난 1월 달에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림이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어때요? 그림이 똑같죠?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은 개파락이 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장이 개파락이 뜨면은 370이 저항이 걸릴 거는 당연한 거고 개파락이 걸리면서 만약에 오늘 내일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인데 개인이 양매도를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디로든 시세를 많이 줘야 되는 게 기관이에요. 그렇다면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양매수에서 여기서 지금 위로 10% 올리긴 힘들잖아. 그죠? 아래쪽으로 10%를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분봉상으로도 보면은 일단은 370이 깨지고 나면은 강력한 저항이 될 거예요. 이 구간이. 기초 365 갭을 메우러 올 수도 있고 옵션 만기 특수성에 의해서 좀 더 강한 하락을 줄 가능성도 오늘은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진짜 반등을 좀 준다고 하면은 그냥 오늘은 눈 딱 감고 내도치고 만기 결제 시간까지 보러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소 세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4월 8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성 엔지니어링 드렸죠. 저도 그날 이거 아침에 잡아가지고 4만 500원에 팔았습니다. 단타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추천주는 라운테크입니다. 라운테크 차트 보시면은 긴 조정을 잘 받고 있죠. 만원을 만약에 거래수반하면서 돌파하면은 12,000원, 13,000원까지는 또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9,900원, 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8,500원까지 분할 매수 잘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버거울 수 있는데 이게 시가가 확 낮아버리면은 쫓아가기도 조금 애매한 위치긴 해요. 또 환율에 옵션 만기에 어제 미증시부터 해가지고 시장에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가가 조금만 올라와서 출발하기를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시황은 마무리를 해볼게요.